네, 방금 보셨겠습니다만은 이번 주 토요일에 장충체육관에서 있을 LG와 IBM 팀리그 결승전 저도 기대가 됩니다. 뭐 여러분께서 많은 성원 있으시길 바랍니다. 현장에 또 많이 와주시길 바라고요. 자, 하지만 그 전에 또 넘어가야 될산 조용호 선수와 이윤열 선수의 마지막 경기가 이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인 만큼 이제 짤막하게 두 분의 말씀 좀 듣고 싶어요. 이 1대1 상황에서 이 데토네이션이 나왔거든요. 뭐 이번에 경기에 적용되는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이윤열 선수가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 테란이 저그를 상대로 그렇게 높은 승률을 기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승률로 봤을 때는 저그가 한 3승 정도 앞서고 있는 그런 맵이거든요.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첫 번째 경기에서의 플레이라든가 두 번째 경기에서의 플레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컨디션은 조용호 선수가 좀더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김동준 해설의 전망은 또 맵을 좀 보고 난 다음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데토네이션 만나보시죠. 예, 데토네이션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데토네이션에서 그 저그 유저들의 대부분의 플레이가 하이브를 빨리 간다거나 극단적으로 하이브를 빨리 가면서 저글링과 그 딥파일러를 이용한 주진철 선수의 경기도 있었고, 그리고 테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멀티를 빨리 한 이후에 예, 무한 베럭스 체제로 돌입을 하는 그런 어떤 최연성 선수나 예, 서지훈 선수의 그런 플레이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을 염두에 봤을 때, 염두에 두었을 때, 이 조용호 선수는 멀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테란의 어떤 앞마당 쪽이라든가 혹은 본진 쪽에 끊임없이 드랍이라든가 견제들을 통해서 테란의 병력들이 모이지 못하게 하고 또 자원을 또 채취하지 못하도록 견제를 꾸준하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조용호 선수가 얼마만큼 견제를 잘 해줄 수 있느냐, 그리고 이윤열 선수는 그것을 잘 막아내고 얼마만큼 물량을 폭발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김동준 해설께서는요? 예. 일단 데토네이션이라는 맵이 저그가 약간 테란 상대로 좋은 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맵들이 사실 일반적인 지상 맵에서는 흔한 그 케이스가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용호 선수가 조금은 더 이윤열 선수를 상대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뭐 데토네이션에서의 뭐 승패 관건이나 뭐 승부의 분기점 같은 것은 이제 경기 내로 들어가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 경기를 통과하면은 이제 16명 또 예선까지 한다면 굉장히 많은 선수를 도전했던 저희 MBC 게임 스타리그 이번 시즌 경기가 4강으로 압축이 되게 됩니다. 조용호 선수가 빠져나갈 수도 있고요. 이윤열 선수가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경기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함께 지켜보시죠. 데토네이션에서의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용호 1라운드 조용호 선수가 가져갔었죠. 누나 엔딩이었습니다. 하지만 2라운드는 이윤열 선수가 가져갔습니다. 유버트 2차전사였습니다. 과연 데토네이션에서는 어떤 선수가 승리를 할까요? 함께 지켜보시죠. 3라운드 시작합니다. 시작됐습니다. 인용 맵이죠. 데토네이션 7쪽 저그는 조용호 선수, 1승 한시쪽 헤라는 이윤열 선수, 1승 1패씩을 서로 주고받은 상태. 한시 이윤열, 7 조용호. 이 경기의 승자는 강민 선수와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에서 테란도 저그다. 저그는 일단 앞마당 먼스터 기억을 가져가고 난 다음에 미네랄에 여유를 두면서 그 미네랄을 센터 지역과 혹은 뭐 11시 반 지역 그리고 뭐 5시 지역 이 지역에 있는 가스멀티를 위해서 활용하는 편이고요. 반면에 테란은 지상으로의 그 러쉬 거리가 꽤나 먼 편이기 때문에 테크트리 위주의 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테크트리 위주의 플레이를 하거나 아니면 바로 더블 커맨드를 하거나 둘 중에 한 가지 선택을 많이 했었죠. 정석 플레이를 했었던 선수들은 패배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고요.
자, 6대 9입니다. 9대 6. 서브가 이 데토네이션에서 승률이 좋고요. 하지만 두 선수는 서로 상대 종족에 대한 전적이 바로 이 데토네이션에서는 없었습니다. 그 지상맵에서의 테란 대 서브 전에 게임 양상이 잘 나오지 않는 맵이 바로 이 데토네이션이죠. 서준 선수와 주진철 선수의 경기도 마찬가지였고 잘 안 나옵니다. 그런 경기들이 그래서 재밌었죠. 박성준 선수나 안석열 선수가 맨 처음에 해처리를 상대 진영 바로 옆에다가 지으면서 거기에서 유닛들을 생산해서 뭐 승리를 거둔 적,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근데 박성준 선수가 예전에 경기를 그 차재욱 선수랑 할 때 해처리를 상대 본진 바로 옆쪽에다가 지은 것이 아니라 본진 근처 좀 동떨어진 곳에다가 해처리를 지으면서 거기서 또 러크와 저글링 생산해서 상대가 공격 나오는 틈을 이용을 해서 빈집을 터는 그런 식의 전술을 선보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경기를 이윤열 선수가 염두에 두고 있다면 다른 곳에,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곳에 SCV를 보내서 꾸준하게 정찰을 해주는 그런 방법이 필요할 것 같네요. 예, 이윤열 선수 지금까지는 뭐 투베럭 이후에 무난한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데 저런 식으로 투베럭에서 꾸준히 머리메딕 뽑아가면서 테크트리 올리고 그런 플레이 하면은 대부분의 테란 유저들이 경기 어렵게 풀어나가다가 패배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네. 그래요, 예. 네. 그런 건 있습니다. 이병민 선수와 박진영 선수의 경기를 기억을 하시면은 그때 이병민 선수는 투베럭스에서 나온 유닛들, 그러니까 머린 매직 파이어벳 이 특공대 유닛을 통해서 박진영 선수의 빈집을 꾸준하게 털어주는 빈집을 꾸준하게 들어가서 경기에서 승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있거든요. 데토네이션에서만 볼 수 있는 참 희귀한 장면이 나왔었죠. 예, 적의 빈집을 머리 매직 파이어벳이 털었습니다. 드랍팀을 타고 간 것도 아니고 멀리 중상으로 갔었죠. 길은 어차피 두 갈래이기 때문에 이거 화내는데요? 네, 아카데미 빨리 추가하면서 앞마당 쪽에 지금 해처리 두 개가 지금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카데미 지어진 이후에 머리 매직 파이어벳으로 앞마당을 좀 앞마당 쪽으로 압박을 올 만한 가능성이 높고요. 또 아니면은 이병민 선수처럼 그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상대 저그가 정력을 기반을 비웠을 때 앞마당이라든가 본진으로 머리메릭 파이어벳 한 부대가 쑥 들어가면은 뭐 저그 입장에서는 무조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운영을 전술적인 운영을 하든지요. 자, 이훈열 선수에게는 그동안 좀 쓰임했던 결승전 진출을 하기 위해 바로 반드시 이 이상을 넘어가야 되고 조용호 선수는 최초의 저그 우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들 또 이산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요, 잭스. 네, 오버로드로 봤습니다. 지금 내려오는 거. 네. 뭔가 지워지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조용호 선수 차원을 지켜냅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의 이은정 선수는 거의, 이거는 괴물이다, 경악이다, 경악, 그런 단어들이 어울리는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습니다만, 정규 리그에서는 MBC 게임이나 타 방송사나 떡,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이윤열 선수 공격적인 모습 보이는 듯합니다. 하지만 선컨트롤이 두 개로 늘어납니다. 돌아옵니다, 이윤열 선수. 일단은 SCV 한 기를 저기에다가 놓게 되면은 이거 벙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텐데 그 저기가 벙커로 막힐 것을 예상을 하면은 이 다수의 저글링들이 좀 돌아가는 길로 돌아오거든요. 네. 그 병력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파이어벳 두 개와 매드 한 개가 자리를 잡고 있네요. 저건 이건 너무 힘들겠습니다. 네. 자, 벙커 건설. 얼른 저렇게 벙커가 건설이 되기 전에 드론 3개 보내가지고 미네랄을 뚫어주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하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조용호 선수가 배터리 3개 벙커 건설 3라운드입니다. 1대1씩 주고받은 상황. 이윤열 선수의 본진 지역 좀 볼까요? 트리베로 테크트리 안 올라가죠 지금? 엔지니어링 메이플 그리고 아카데미플 여러가지를 개발을 하고 있네요.
대륙 위주의 플레이, 센터 쪽에서 넓게 펼쳐져 있다가 뭐 저그링 넣고 이렇게 우르르 쏟아져 나오면은 그것을 컨트롤로 잡아내겠다는 이윤열 선수의 생각인 것 같고요. 네, 잘합니다. 조영호 선수는 지금 저그링 생산이 됐습니다만은 꾸준하게 모으고만 있다가 넣고와 같이 합세를 해서 어느 한 구역을 뚫어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윤열 선수도 당분간 유닛들 꾸준하게 생산을 해야 될 타이밍이네요. 자, 아카데미 네. 꺼졌습니다, 이제. 사거리 머리는 하정거리 업그레이드가 끝난. 예. 끝났죠. 자, 러커가 변태하고 있는 도중. 자, 이윤열 선수 경력은 대기 중. 네. 저기도 벙커가 지어집니다. 네, 이거 갑갑하죠. 저렇게 되면 일단 저 미네랄을 네. 캐내지 않으면은 이제 지상으로 돌아가기가 예. 한번 달려들어야죠. 조용호 선수. 자, 그래서 러커와 저글링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돌아가야 될 다리 쪽으로 드론과 함께 드론들은 뚫자마자 바로 동시다발적으로 게스멀티를 하겠다라는 의지로 보면 옳습니다. 네. 자, 러커 슬쩍 버로우 홀드되어 있습니다. 자, 그냥 지나쳐가나요? 더블리크 사이를 쭉 들어오면서 버로우는 러커가 벙커를 파이어벨트 있으니까 싸우지 않는 거죠. 아, 더블리크 그냥 내버려 두면서 더블리크 저거는 뒤쪽으로 좀 빠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이거 만약 머리 상계에서 확 덮치면 이거 예 이건 이윤열 선수 정도의 컨트롤이면 머리 상계에서 예 그냥 덮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예. 네, 조용호 선수는 그냥 일어났다 앉은 거죠. 예. 야, 그 선수 이건 눈치 싸움입니다. 예. 그런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초만 움직였어도 저거 이윤열 네. 선수가 덮쳤어요. 100% 덮쳤습니다. 그런데 자, 스텝 먹었습니다. 올라왔다가 앉으니까 어떡해요. 그죠, 바로 1초도 안 움직입니다. 이야, 진짜 정말 극장에 예, 그게 나란 테란저와 그게 나란 저그리저들 간의 싸움이 이렇게 재밌네요. 그런 숨통을 치면서 역시 조용호 선수 3강 들어갑니다. 이윤열 선수도 마찬가지죠. 예, 이윤열 선수 앞마당 쪽에 한 번의 교전이 있었고 자신이 그렇게 큰 손해를 보지 않았다 판단이 되니까 벌써 커맨드 센터 건설은 들어갔었고 조용호 선수의 멀티가 이제는 관건인데요. 자, 이윤열 선수의 게이라고 했습니다. 예. 베라쿠에게 백돌이 들어갑니다. 야, 이거 경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나 조용호 선수는 답답하겠는데요. 예. 예. 저글링 러커가 공격을 가자니 그 이윤열 선수의 머린 메딕 경력들이 그리고 또 업그레이드 상황이 두렵고 그렇다고 방어만 하고 있다니 앞마당 멀티저 가져가고 난 이후에 쏟아지는 머린 메딕의 물량이 너무 많을 것 같고 네. 멀티만 하자니 센터 지역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각 경력들이 신경 쓰이고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경력 후원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예, 이윤열 선수 저 게스 멀티 쪽으로 가는 이 병력들은 잡힐 가능성이 높은데요. 예, 저글링, 예, 저글링 예. 업그레이드 좀 신경 써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조용호 선수 돌아서서 돌아서서 됐네요. 그러면서 숨통을 트는 조용호 선수 돌아가다가 멈춰 있습니다. 뒤쪽에서 돌아오는 병력. 아, 지금은 앞마당 멀티 지역으로 뛰었으면 좀 더 큰 효과를 볼 수도 있었겠네요. 아, 머린들. 예, 보병들이 산계를 나무 밑에서 하고 있으니까 저그 입장에서는 움직이기가, 예, 너무 힘들고요. 여간 까다 속도 아니죠. 그리고 테란 입장에서는 앞마당 자원만 충분하게 돌리면은, 예, 베럭스 한 7, 8개까지 늘려가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유닛을 생산해낼 수 있거든요. 저그를 네. 덮치는 거지. 자, 조용호 선수가 이번 도전에서는 네. 이게 데토네이션 더 크죠. 예, 다스 저그리. 자, 그러면서 일단 레딩만이 살아남습니다. 다스 저그리. 네.
저것이 포인트입니다. 대략사로 치고 네. 스팟 소리네요. 아직 방어선 쓰여 있습니다. 약간의 틈 돌아갈 수 있어요. 네. 자 이거 오늘 방위로 예 다시 한번 고민에 빠지는 건 조용호 선수일 것 같은데요. 이윤현 선수는 앞마당을 직접 가져갔겠다. 스펙적인 상태니까 다수의 탱크, 다수의 머리, 메딕 같을 테고 조용호 선수는 여기서 저그링 워커로 공격을 가자니 실패할까봐 두렵고 그렇다고 마구마구 멀티하고 테크티 선택을 하자니 저그링 워커 정력이 딸려서 부족해서 그 상대방과의 센터 싸움에서 밀릴 것 같고 뭔가 하나 선택을 하긴 해야 합니다. 지금 조용호 선수 자 많죠. 예, 예, 예. 만약에 돌아오는 경력을 그대로 맞상지 한다면은요. 자, 조용호 선수 조심스럽습니다. 예, 조용호 선수는 빨리 게스멀티를 돌린과 동시에 하이브 업그레이드를 들어가서 앞마당 멀티 지역 게스트가 없는 맵인데 지금 테란이 앞마당 멀티 지역만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가디언을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디파일러를 활용한다든지 그 둘 중 하나의 유닛은 좀 활용해주는 그런 플레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게스트 멀티가 필수적이죠. 돌리기 시작하고 있고요. 자, 근데 유닛은 나오기 시작합니다. 조용호 선수 일부 경력 네. 빠져나간 상태, 빠져나간 상태. 조용호 선수 경력 운영이 참 좋은데요. 자, 들어간다. 조용호 선수 네, 뒤쪽을 보죠. 뒤쪽을 보죠. 탱크가 이제 두 대예요. 두 대. 벙커로 경력 들어가고 위로 올라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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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들어왔다. 조용호 선수 그런데 그런데 컴택이 아, 예. 아, 다 잡히네요. 조용호 선수의 병력 돌아가던 것은 다 잡힙니다. 그리고 시간을 못 끌어줬습니다. 이 자신의 게스 멀티 최소한 한 군데라도 돌릴 만한 그런 시간을 주지 않고 병력이 다 잡혀버렸다는 얘기는 아, 예. 지금 펼쳐지고 있는 멀티 중에 두 군데는 위험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겠죠. 예. 자, 그래서 조용호 선수는 여기저기 멀티를 네. 합니다만은 뒤로 돌아갔던 병력들이 지금 진출에 있는 이윤열 선수의 병력들을 예, 되돌리게 했으면 정말 큰 효과를 보게 되는 셈인데 그러지 못했고 오히려 이윤열 선수는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 조용호 선수 입장에서 바라보기에는 정말 허무하게 잡혔죠. 자 시간을 좀 빨기 위해서 코너지나만 야 저 선택은 대단히 좋은 거예요. 자 병력이 두쪽 나뉘어서 멀티 견제, 멀티 네. 파괴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이윤열 선수 해설이 공일 방위라운 머린들에 의해서 해설이 파괴하나? 이윤열 선수 로템 플레이 하네요. 센터 쪽에다가 탱크 자리 잡아놓고 기동력 빠른 그리고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기동력 있고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머린 매직 병력으로 저글링이 너무나 자, 일단은 탱크밖에 없으니까 네, 없었으니까. 네, 저글링으로 달려들어봤습니다만, 네. 센터 쪽에 랠리가 찍혀진 저 머린 매직 병력들이 꾸준하게 지금 풍원이 되네요. 하나 파괴, 또 하나 파괴. 이쪽 네. 갑니다. 그쪽 갑니다. 이윤현 선수. 그리고 스타포트와 사이언스포트 이렇게. 아, 저글링 워커 상대로 할 때는 대부분의 테란 유저들이 테크트리 올려서 사이언스 베스트를 뽑고 센터 싸움하기를 원하지 진짜 사이언스 베스트 테크트리는 사지도 않고 저렇게 다수의 테크를 센터 여기 다리 떡하니 잡아놓고 머리 매직을 왔다 갔다 하면서 멀티게임 플레이 잘 못합니다. 이윤현 선수니까 예 이런 플레이 하는 거예요 지금. 저글링이 정말 쏙 달려가 봅니다만은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아니 이거는 큰 점프입니다. 정말 큰 점프예요. 14살 테크를 쏘냅니다. 그런데 또 나옵니다. 잡아내고 나서 센터를 차지를 해야 좋은 건데 센터를 차지를 하지도 못했고 테란은 잃었던 탱크 수만큼 지금 보충을 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멀티가 하나씩 하나씩 깨지고 있어요. 조용호 선수 네. 아 괴롭네요. 괴롭네요. 아 예. 저거 스킨팩을 여러 번 썼기 때문에 한 방에 다수의 유닛들이 잡힌 게 아닌가 싶고 자 시간 안 줍니다. 그냥 힘으로 밀어버려요. 예. 아 이거 조용호 네. 선수 성큰 콜로니 상병 딜모드 성큰 콜로니가 닿지 않는 딱 그 지점 가장 그 공격적인 지점에다가 시즈모드를 해놓는 모습인데
게스멀티가 그 저그 입장에서 게스멀티 파게 되면은 할 게 없습니다 이제는. 조용호 선수 저걸로 네. 달려봅니다만은 급한 불이 떨어진 것은 조용호 선수 같은데요. 드랍진 날아서 자 질목의 러커 일단 커맨드 센터 부상. 자 조용호 선수 최선을 다해봅니다. 네. 그런데 하나씩 둘씩 장벽이 거쳐주면서 이훈현 선수 또다시 전진을 합니다. 자 이러면서 조용호 선수가 본진 지역에서 뭘 생각하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 아 이거는 예, 예. 아직 이렇게 되면 야 경기 힘들죠. 테란의 그 주력 병력들이 저렇게 쌩쌩하게 살아있는 데다가 또 테란이 게스멀티 한 군데에다가 게스멀티도 성공을 한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네. 저글조인 이 조용호 선수가 미네랄 확장기지 구석 쪽에 미네랄 확장기지를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테크 상황에서는 저 하이브 테크가 가지 않으면은 네어 테크의 어떤 저그링 러커, 그 다음에, 아, 뭐 히드라 이런 병력으로 테란의 어떤 더 주력 병력을 상대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자, 선로콘도 약간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만은, 아. 예, 아, 밀고 들어올 것 같은데요. 힘들죠. 점점 전선이 조용호 선수 진영 가까이 형성되고 있는 조용호 선수의 표정 숨가쁩니다. 아, 용서하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거 용서하지 않습니다. 예, 본진 지역에는 드랍이 온 것 같습니다. 미니맵의 빨간 점이 한가득. 아, 양쪽으로 공격되는 이윤현 선수 본진에 먼저 에버레스트 챔버 뒤쪽에서 더글링. 그런데 에버렛 챔버 먼저 깨고 합니다. 이거 저도 희망이 없네요. 지금 더글링 노업이거든요. 업그레이드에서 많이 부족하고 병력의 어떤 상황에서도 많이 좀 차이가 이제는 나고 있고. 네 이거 아 준비 더글링 잡힐 것 같아요. 이제 나올 것 같네요 여기서. 아 세드 게임 오버. 조용호 선수, 이훈열 선수, 3전 2선 승제 경기 1라운드 조용호. 2, 3라운드 이훈열 선수가 가져가면서 이훈열 선수는 강민 선수와의 대결 다시 한번 예약. 그리고 조용호 선수는 탈락을 하게. 네, 정리해 주시죠. 예, 조용호 선수의 어떤 그 멀티를 아, 이윤열 선수가 너무나도 잘 견제를 해줬고, 그러면서 앞마당 쪽에, 이제, 앞마당 쪽에 자원을 돌리기 시작을 하면서, 그, 사이언스 배스를, 그니까, 원팩토이에서 그, 사이언스 배스를 생산하기 위한 그런 그 테크트리 체제로 바로 확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투팩토리에서 탱크 꾸준하게 생산을 해서, 예, 컴색과 같이 조합을 해 나가면서, 센터를 완벽하게 장악을 해 놨다는 점. 네. 그 점이 이 조용호 선수가 센터 쪽에 집중되어 있는 게스 멀티를 못 가져간 그런 그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어쨌든 오늘 뭐 이윤열 선수의 데토네이션 플레이는 마치 로스 템플에서 이윤열 선수가 플레이하듯이 센터 장악, 예, 센터 장악 이후에는 절대 상대에게 센터를 내주지 않는 그런 아주 힘있는 플레이를 봤네요. 자 이렇게 돼서 오늘 경기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아, 일단 다시 한번 승대로 준결승에 올라간 선수에게는 축하를 드리고요. 그리고 패배에서 탈락을 하게 된 선수는 일단 뭐 위로를 드리고 그리고 아, 시드 배정을 받았으니까 다음 또 스타리그에서 이제 또 경기를 펼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또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펼쳐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 경기 결과 여러분께 화면을 통해서 정리를 한번 다시 한번 해드리죠. 자 먼저 있었던 경기입니다. 강민 선수와 이병민 선수와 경기 먼저 1라운드 유보트 2004에서 이병민 선수가 승리를 했습니다만은 2, 3라운드 루나 센 게임 엔터 더 드래곤 2004 강민 선수가 모두 가져가면서 2-1로 강민 선수가 패자죠. 준결승의 경기를 예약을 했습니다. 방금 경기였었죠. 조용호 선수와 이훈현 선수의 경기 역시 1라운드 루나 센 게임에서 조용호 선수가 이겼습니다만은 2, 3라운드 유보트 2004 데토네이션에서 이훈현 선수가 내리 승리하면서 2승 1패로 이훈현 선수가 강민 선수의 상대가 되게 됐습니다. 자, 하나포스앤게임 MBC게임 스타리그 이제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다음 주 하나포스앤게임 MBC게임 스타리그 일정 승자조와 패자조와 동시에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그만큼 더욱더 무게감이 있는 경기가 펼쳐지는데 예고를 해드리죠. 자, 최연성 선수와 김정민 선수가 승자조 결승에서 경기를 펼칩니다. 여기서 이긴 선수는 대망의 하나포스앤게임 MBC게임 스타리그 결승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과연 최연성일까요? 김정민일까요? 다음 주 목요일 오후 7시고요. 엔터 더 드래곤 2004, 데토네이션 유버스 2004로 경기가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경기죠. 이 경기에서 또
한참 공교롭게 바로 다음에 있는 경기는 최강 선수를 탈락을 하게 됩니다. 패자 준결승 루나스 게임 요버트 2004 데토네이션 순서로 강민 선수와 이훈현 선수가 경기를 펼치는 역시 다음 주 목요일 오후 7시에 같은 곳에서 생방송으로 경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여러분께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는데요. 프로게이머 협의회 측에서 선수들의 그 휴식 기간을 요청을 하게 돼서 저희가 이 부득이하게 경기 일정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3월 11일에 있을 경기가 말하자면 패자조 결승전, 강민 선수와 이훈열 선수와의 경기의 승자와 최원성 선수와 김정민 선수와의 경기의 패자의 패자조 결승전 경기가 네. 2주가 밀리게 됐습니다. 3월 11일이 아니고 3월 25일에 경기가 펼쳐지게 됐음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고요.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 거는 말씀을 드리죠. 자, 그래서 패자조 결승은 다다다음 주 3월 25일 목요일 오후 7시 생방송이 되겠고요. 그 사이 동안은 특집 이벤트전이 펼쳐집니다. 3월 8일은 신배철 특공대, 3월 11일은 감독 사수 벌기대회, 3월 15일에는 MBC 게임스타 리그 루키 특별전, 3월 18일에는 MBC 게임스타 리그 루키 특별전. 말하자면 루키 특별전은 각 팀에서 연습생으로 있는 말하자면 그 시즌카드들, 앞으로의 비장의 무기들을 여러분께 선보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스타 리그 또 예고, MBC 게임의 스타크래프트 관련 프로그램 비롯해서 여러 가지 예고를 좀 해드리죠. 자, 그 전에 대망의 네. 결승전 있죠? 이번 주 토요일 2월 28일 오후 4시 예. 장충체육관에서 팀 리그 결승전이 있습니다. KTF 매직앤스 팀과 4유니언 팀의 7전 4선분제 팀 배틀 경기. 예, 많은 여러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네, 장충체육관입니다. 마이너리그 경기가 펼쳐집니다. 16강 3주차 경기네요. 베르트랑 선수 대 한동욱 선수, 그리고 임유현 선수 대 전태규 선수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베르트랑 선수 대 한동욱 선수의 경기는 뭐 엔터 더 드래곤 2004, 데토네이션, 루나센 게임의 순서로 경기가 펼쳐지게 되고요. 임유현 대 전태규는 데토네이션, 루나센 게임, 유버트 2004의 경기 순서로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3월 1일 월요일 오후 7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네, 3월 1일 휴일이 되겠군요. 네. 네. 자, 그리고 여러분께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우리들이 만들어가는 세상 MBC 게임 스타 리그. 여러분께서 만든 동영상이나 사진을 받고 있습니다. 뭐 길이나 컷수는 상관이 없고요. 여러분의 정성이 담긴 사진이나 동영상이면 되겠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10분을 선정해서 프로게이머 다이어리를 보내드리고요. 그중에 한 분께는 프로게이머 다이어리와 또 원하시는 프로게이머 사인을 동봉을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프로그램 끝나고 인사를 드리고 나면 이제 나오는 화면들이 여러분께서 직접 보내주신 장면을 저희가 이제 편집을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참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주 팬게임 MBC 게임 스타리그는 승자조 결승과 패자조의 준결승 경기 바로 강민 선수와 이훈현 선수의 3전 2선승제 그리고 최원성 선수와 김정민 선수의 3전 2선승제 경기가 있어요. 혹시 그날도 여러분께서 많은 성원이 있으시길 바라고요. 오늘 승제 방송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스터 김철민 그리고 해설의 이승원 김동준 게임 연출의 이후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I'm gonna take you to the top.